국내 행정기관 최초의 인공지능 민원상담사인 뚜도시 1년 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시청회의실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한 결과 지난해 여권 민원 업무 현장에서 운영되던 뚜봇이 올해부터는 차량 등록과 대구의 주요 시정 안내, 지역 축제와 행사 계획 등에 대해 민원 응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뚜봇은 오는 5월 정식 서비스 오픈에 앞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오류를 줄여나갈 예정이며 대구 두드리소 홈페이지 지능형 여권 상담 뚜봇 메뉴에 들어가면 뚜봇으로부터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